자,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종류의 비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뭐 누구나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라는 비유. 그 이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그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끝나면, 그 다음에 무슨 비유가 나타나냐 하면,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실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탈란트를 나눠줬다. 이 비유로는 돈을 나눠줬다. 이렇게 되는데, 그 나눠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비유는, 세 번째 비유는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누구는 양이냐, 누구는 염소냐를 비유한다. 분리시킨다. 이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셨을 때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분해낸다. 뭐 그거를 심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밝혀보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심판,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미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모아놓고 이제 무슨 죄를 지었냐? 법조문대로 따라서 너는 무슨 법을 어겼냐? 뭐 그리고 회개했냐 안 했냐? 뭐 이제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을 주로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다시피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명령의 율법이 아니고 무엇이었다? 인간 스스로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져. 아시겠죠? 예. 네. 이제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데, 우리는 율법을 명령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라줬느냐, 그래서 따라줬느냐 안 줬느냐, 기독교 식으로 하면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아주 철저히
철저히 심판을 오해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순종 그 심판이란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 그럼 뭐가 핵심이냐? 가장 중요한 심판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느냐가 결국은 순종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행위가 순종이라는 행위가 나오도록 하는 뭔가 있어. 그게 뭘까요? 순종이라는 행위가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우리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를 뭐예요? 않았는데요? 라는 사람들이 양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양 맞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선한 일을 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염소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심판의 그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을, 이 기준이라는 것은 좀, 조금 우리 이 세속적인 단어를 사용한 것 뿐인데, 사실은, 그만 기준이라고 합시다. 그게 뭐냐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알고 나서 그 다음 비유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심판에 대한 얘기는 성경 여러 부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심판과는 전혀 다른 심판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지금 심판에 대한 아주 긴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이제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즉 내가 하는 그 행동, 내가 지금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에게 이런 말입니다. 하는 일을, 어떤 일을 하는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그 주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하는 얘기는 그 무슨 뜻이에요? 빛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일입니다. 즉, 어둠을 없애는 일이야. 그렇죠? 내가 빛이다 그러면 그 빛이라는 그 말 뜻은 나는 어둠을 없애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어둠이란 건 뭐예요? 빛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빛이 없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없다. 즉, 이 세상에는 조건적 사랑만 옳다고 생각하지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빛을 여러분도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말은 이 어둠이 빛이 없는 곳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빛이 없는 곳으로 예수님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 발라줬습니다.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냈는데 실로암 이 환자를 보냈다는 그런 이제 뜻도 되긴 되겠지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은 실제로 실로암은 무엇을 상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수님이 실로암 모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무엇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겁니다. 어디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빛이 없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 목적은 그 세상,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주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게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눈을 뜨게 합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 환자에게 어둠이 이 환자를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뭐예요? 내가 빛을 줘서 생명을 줘서 무조건적 사랑을 주어서 보지 못하는 눈을 밝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랬을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이에 그 환자가 가서 진흙을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진흙을 씻고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흙은 사망, 생명에 반대되는 사망, 즉 뭐예요?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생명으로 빛으로 뭐예요? 어둠을 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자,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무 조건도 안 붙어. 이 녀석 회개해. 그런 거 있어 없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 근데 빛이
다시 오셔서 이 소경이란 건 뭐 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산다. 탁 눈을 뜨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구요?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네. 이렇게 놀라운 대혁명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구원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또 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심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빛을 주셨어. 즉, 생명을 주셨어. 눈을 뜨게 해 주셨어. 그거를 어떻게? 거부하는 것이, 이제는, 그게 이제, 거부하는 거야. 거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눈 안 뜨겠다는 얘기고, 나는 계속 어둠 속에 남아있겠다. 나는 사망 속에 남아있겠다. 나는 죄 속에 남아있겠다. 나는, 어둠 속에 남아있고 죄 속에 남아있었으니 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생명 없는 사람을 성경은 죽은 자라. 그래서 본래 죽어 있었어. 본래 죽은 자들이야. 우리 모두는. 죽은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서 살아라 했는데 NO 하면 그거는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심판을 받지 않도록 빛을 줬는데 죽지 않도록 그 빛을 거부하면 진짜로 죽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안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꼬치꼬치 해가지고 네가 무슨 짓을 언제 했고 이런 걸 따져가지고 너는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 이런 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야. 받아들였냐? 빛을 받았냐?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냐? 아니면 뭐예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그냥 머물러서 결국 멸망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심판의 그 멸망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이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창조하셨느니라 할 때 그 사용된 히브리 원어 단어가 바라입니다.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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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인데 그 바라의 뜻이 뭐냐면 진짜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없었던 것에서, 없었던 걸 뭐예요?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쭉, 이제 짐승도 창조하고 다
다 하시는데 결국 인간도 창조하시는데 그 바라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없었던 존재라.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없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바라 하실 때 무엇으로 바라 하셨어? 빛으로,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예요? 아, 나는 싫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본래 우리의 처지, 무로 돌아가는 거야.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질문이 있을 거야. 박사님, 그러면 심판받아가지고, 여러분 배운 거 있죠? 그건 어떻게 될 건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진짜 성경하고 맞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 사실 많이 그냥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무로 돌아간다. 그래서 너희는 흙이었으니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훨씬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답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뭐예요? 영영 그냥 이거 좀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던, 그래서 성경 보면 그분은 없는 것을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없는 자들을 그 없는 것 속에서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와, 그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면 없는 것으로 어떻게 없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없게 되지 맙시다. 네, 그게 참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거는 무슨 너 내 말 안 들어? 그럼 너 혼나볼래?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영원히 너를 혼낼 거다. 그래도 안 믿을래? 이거는 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상구야, 너는 없었다고.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을 주기 위하여 너를 없는 데서 있게 했어. 그러니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네가 만약 거부한다면 나는 정말 통탄할 노릇이지만 너는 뭐로 돌아간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제발 없어지지 말아다오. 감동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을 켜주실 수 있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지였습니다.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대 앉아서 이쪽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님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하고 비슷한데? 맞다, 아니다. 그러다가 묻습니다. 네 눈이 어떻게 떠졌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그래서, 보게 됐다. 그가 어디 있는데, 그 예수가.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소경됐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던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 바리새인들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게 너무 뭐예요? 아, 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이 눈을 떴다는 말은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할 수 없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창조주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 그 높으신 분들에게 뭐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좀 보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뭐예요? 안식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안식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냐면 그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일겨서 내 눈에 바르고 그래서 눈이 실로암 못에 갔다가 씻어 떠졌다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장 뭐라 그래요? 그 예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 없다. 왜 상관 없다는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일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라 그랬는데 안식일이 일했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뭐를 베푸셨는데 사랑을 베푸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사랑으로. 조건을 달고? 아니, 조건 없이 은혜로.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을 하셨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구원을 하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트집 잡아요? 안식일 안 쉬었다 이거야, 예수가. 일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율법의 최종 목표는, 궁극적 목표는 뭔데? 사랑이잖아.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게 율법의 최종 목표인데. 그 율법의 최종 목표는 모르고 일하지 말라 했잖아. 이거 참 옛날 말로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옛날 말로 뭐라 그래요? 제가 잘 아는 김박사라는 분이 잘 썼던 말. 골 때리는 골 때리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제가 안식일 교인이 처음 됐을 때 어떤 교인이 교회를 못 나왔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가게를 하다가 못 여니까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끝나고 슈퍼에 가서 그 좀 뭘 사다가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논란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물건을 사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데?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최종 목표가 뭔데? 서로 사랑하라야. 근데 그것보다 그날은 일 안 하고 돈 안 쓰는, 안 써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하며. 이게 문제가 참으로 골 때리는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병신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도들은, 이상구 박사가 한 일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이래도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통일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순수한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최종 궁극적 목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행할 때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뭐요? 다 이룬 자라고 그러지.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이 생각을 여러분이 다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즉 예수가 하나님께서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렇게 이제,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해야 하느냐, 하겠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일하지 말라는데 일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 지금, 이제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대로 자기들대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무식하지. 그리고 거지로 맨날 살았으니까. 그 거지한테 물어봤어. 너는 네 눈 뜨게 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거지는 뭐예요? 스심치 않고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말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쉬었냐, 안 쉬었냐, 일했냐, 안 했냐. 그러나 이 거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 아무도 관심 없는, 버려진, 태어날 때부터, 속인 나 같은 걸레를 어떻게 했다고? 사랑을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지가 보는 하나님이 그 세상의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그런 얘기를 성경은 하자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자,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제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안 믿어. 왜?
소경이다가 보게 된 것을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판이니까. 왜? 인간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니까. 그러니 그 사실조차도 뭘 자식이 뭐 소경 아니었겠지 뭐. 동냥하려고 일부러 눈 감고 있었겠지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소경으로 태어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라고 부모한테 물었어. 부모한테 다시 물어. 진짜로 소경 태어난 거 맞냐? 참 믿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맞다. 자, 그러나 지금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는지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다. 왜? 부모도 안 봤으니까. 그냥 그 길거리에 앉아서 동냥하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입으로 말을.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본인한테 물어보라고 그랬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불렀어.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 예수를 죄인인 줄 아노라. 자, 눈 뜨고 본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나 예수는 죄인이다. 왜? 안식일을 일했으니까. 이런 철저한 모순. 아시겠죠? 이런 모순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너한테 무슨 일을 했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러니까 이 거지가 뭐라 그랬게? 아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또 묻고 다시 묻고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자, 네.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이제 열받았어.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니라? 모세의 제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수의 제자가 있고 모세의 제자가 있어. 아시겠죠? 이게 중요하다. 즉 예수의 제자는 거지가 무슨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그동안. 그렇죠? 그렇죠? 거지는 뭐 맨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뭐요? 한 푼 주세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제자는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모세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모세를 믿는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은 모세하고 내가 아는 모세하고는 뭐예요? 다르다. 너희는 율법의 모세를 믿지만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은 내가 죄인들을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뭐예요? 약속을 준 모세다. 너희는 명령의 모세를 믿는다. 그런데 그 명령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요한복음 5장. 이 요한복음 5장이 이거 참 대단한 장이에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뭐예요? 나를 믿었으려니.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면 그러나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다. 바리새인들 왜 모세의 율법을 안 믿어? 철저히 믿지. 그런데 예수님 뭐요? 너희는 모세의 글 안 믿는 놈들이다 이 말이야. 왜? 무엇을 근거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예수님은 약속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모세가 받은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보고 뭐라고? 명령했다 이거야. 그래서 명령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령대로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벌써 틀렸어. 백성들이 뭐라 그래야 돼? 그렇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을 뭐예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꼭 믿겠습니다. 그래야지 믿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순종이지. 이 명령을 안 지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그거는 바리새인들이다. 그거는 모세의 제자지. 그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의 제자들은 아니다.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 이유는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다. 그 율법이 다 예수에 대한 이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다. 그 사랑이란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뭐예요?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두를 뭐요? 다 구원하시겠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정리가 됩니까? 아,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여러분이, 와, 자유. 그렇죠. 자유하면서 뭐가 넘쳐? 감사가 넘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이 가는 데는 어디든지 뭐요? 함께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율법에 기록했대. 그래서 돌로 치라는 것도 무슨 말이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다. 그 말이다.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뭐라 그래?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참 그렇죠. 자. 자기들이 자기들을 보고 우리는 모세 제자라고 할 때 그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9장이 심판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즉,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세 율법은 누구에 대하여 썼는데? 예수에 대하여 썼는데 예수를 모르니 모세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자기들은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모세 율법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모세 율법에서 못 보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명령으로만 보는 거. 그것이 장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장님이라는 것.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본다고, 우리는 율법 줄줄 외운다고, 그리고 그거 조목조목 613개를 우린 다 잘 뭐요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는 절대로 구원 못 받지만 우리는 뭐요 구원 받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거지를 구원했어.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거지가 구원받은 것도 몰라. 거지는 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 눈을 뜨게 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러고 있는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다고? 그건 아니야, 엉터리야. 이런 이제 희한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누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그 사람 그 소경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이제 소경이 하는 말이 당신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곧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당신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을까, 그런 사람이. 근데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안 보여.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참 처참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이상합니다. 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실 그 소경이 하는 말이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으니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뭐예요? 행하는 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베푸셨는데요. 당신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진흙을 이겼니 안 이겼니? 이것도 헷갈립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장세 이후로 소경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즉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제 눈을 뜨게 하는 일을 뭐요? 못했을 텐데요. 하따 거지가 훨씬 똑똑하죠, 그렇죠? 거지가 왜 이렇게 똑똑해졌어요? 지금 거지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거지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바리새인들에게는 성령은 없고 뭐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열받았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너 우리를 뭐요? 가르치냐? 이 열받아 안 받아 지금? 하고 쫓아내버려. 이 쫓아낸 것이 바로 뭐예요? 그 거지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지의 눈을 뜨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네. 그 거지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그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나가 이 자식아.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자기들이 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렸단 말이야. 그래 놓고도 자기들이 심판받은 줄도 몰라. 이래서 예수님이, 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그 거지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실로암 보내신 자, 으로 믿지요. 물론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라. 그러니까 가로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네요. 그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드디어 심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요?
보게 하고. 그러니까 소경은 뭐예요? 눈뜨게 하고. 예수를 몰랐던 자들은 예수를 알게 하고. 이 거지처럼. 그러나 알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 그런 인간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 소경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왔으니, 자, 그러면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심판도, 이 구원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지 소경을 보게 하는 것도 심판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거지들은 거진 예수를 몰랐어. 근데 눈을 뜨게 해가지고 자기를 만나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 거지가 아,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걸로서 구원이 확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뭐예요? 또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눈 뜨게 한 그 일을 보고도 뭐예요? 너 그것은 누가 누구를 심판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들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가 없죠.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빛을 거부한 것. 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 즉 모세율법에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 그들 바리새인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도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기를 보게 보내심을 받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보게 해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 그런데.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이제 번역을 조금 이게 달리 해야 돼. 보는 자들보다. 자기는 본다고 우기는 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는 본다고 우기는 자들은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게 심판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좀 여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본다고 우기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도 어떻게 보게 해야지. 그런데 보지 못하게 뭐요? 본다고 우기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게 뭐요? 하는 것이 심판이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답지 않은 말이죠? 바리새인 같은 본다고 우기는 자들도 어떻게 보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보게, 그 바리새인들도 보게 하려고 지금까지 노력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야! 하고, 거부하면, 예수님이 강제로 보게 하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들의 선택대로, 어떻게?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선택대로, 그들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경되게 한다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이 소경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뭐예요? 눈을 더 감는다 이 말이야. 예수가 앞에 나타나지 안 봐. 나는 싫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들이 스스로를 예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내가 그들을 소경되게 하려 한다고 말했어요? 응? 아, 제가 계속 이 얘기 해왔잖아. 백성들이 뭐예요?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감겼다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장 공부했잖아 우리. 누구 딸 말대로 하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렇죠. 그게 다 하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죽으라 하고 끝내 예수를 보려고 하지 않는 죄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시려 한다?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시기 위하여 내가 소경되게 한다고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예수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하나님을 제가 어저께 아침인가 그 무당이 하나님을 만난 얘기 뭐가 어떻게 됐다? 내 속에 있는 신이 교체가 됐다. 그렇죠. 확 바뀌어. 그러니까 이 신의 교체가 안 일어나. 그렇죠? 그것이 신의 교체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예요? 거듭난다는 겁니다. 네,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보다는 그 원문대로 뜻을 풀이하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죄로부터 태어난 사람. 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으로 태어났지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십자가로부터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것이 교체되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시고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깨보면, 우리가 뭐야? 염소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불쌍한 자들 도와주라 그래서 다 도와주고 다 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염소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참 슬픈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열처녀 비유부터 시작해서
알아봐야 된다. 서론하다가. 뭐 서론 잘 했네요. 네. 네. 그래서 본론은 다음 시간에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심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부하고, 그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사망을 선택하는 것. 그 죄인들의 그 고집을 도저히 꺾으실 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막지 아니하시고, 정말 그들이 무로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고통받으실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었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찾아갈 수도 없었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은혜를 통하여 죄인들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서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해주시는 그 시작을 해주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신 자 실로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